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원래는 오늘 드라이브 하는 영상 찍어갖고 다른 영상에 쓰려고 했어요. 근데 일이 들어왔지 뭡니까? 간단한 일이에요. 시멘트 세 파레트만 내리면 된대요. 그 시멘트 세 파레트면 뭐 한 10분이면 충분하고도 남죠. 얼른 내리고 오겠습니다. 오른쪽에 차가 서 있네요. 저는 조금 더 가야 되나 봅니다. 저기 경계석 위로 올라가면은 공원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이곳은 마드 공원이라고. 원래 제가 여기까지 잘 안 오는데 오늘은 한가한 날이었어요. 요즘 일이 많지가 않으니까 꽤 멀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봤자 한 15분 정도면 와요. 여기서 하차해서 조금 운반을 해야 된다니까 일단 하차부터 하겠습니다. 새파랗으니까 뭐 금방 하차하죠. 한 파레트. 두 파레트. 자, 이번에 마지막 세 파레트입니다. 이거는 바로 내려갖고 운반을 할 거예요. 근데 운반할 곳이 저 공원 끝이랍니다. 꽤 거리가 멀더라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곳까지 운반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도블록이 깔린 공원은 항상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딱 요맘때 해빙기 때나 또는 장마철 같은 때는 이 땅 밑에 물골이 생길 수도 있고 보도블록 묻이 물렁물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형이 물렁물렁한 곳이거나 또는 물골 같은 게 있는 곳에 지게차가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게차 무게가 8톤에다가 이 시멘트가 2톤이면 10톤 정도 되는데요. 10톤이면 진짜 엄청난 무게입니다. 어떻게 웬만한 땅은 버틸 수가 없는데 이 보도블록 밑에 안 보이는 곳에 물골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인가? 딱 이맘때일 거예요. 이렇게 해빙기가 돼갖고 땅이 물이 올라가고 물렁물렁해져갖고 지게차가 밟고 지나가면은 밟고 지나간 대로 땅이 가라앉아 갖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거기 보도블록 다시 다 깔았습니다. 이런데 공원 지나갈 때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살짝 밟았는데 물렁물렁하면은 지나가면 안 돼요. 지,
지게차는 그 우리가 잘 아는 시소의 원리입니다. 시소? 시소 아시죠? 받침점이 하나 있고 양 옆에서 무게로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시소잖아요. 그때 그 받침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지게차의 앞바퀴예요. 지금 앞바퀴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 무게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게 물렁물렁한 땅을 지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죠. 아, 잠시 지게차 얘기는 접고 지금 오늘 우리 지게차 부르신 분들은 그 얼마 전에 고양시 백석역 쪽에서 난방용수가 터져갖고 한 분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그 대형사고였는데 이분들이 고양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터질만한 곳을 다시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하 작업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수기술 같습니다. 이분들도 지금 고양시는 곳곳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공사 중이에요. 가다 보면은 고양시 쪽 다니다 보면은 1차선 하나 막아놓고 이렇게 해놓고 난방용수 공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지게차는 많이 쓸 일은 없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시멘트 오면 가서 내려주고 그래요. 하여튼 이분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주셔갖고 지금 많이 복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복구가 아니고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리뉴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의사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안에가 점점 막혀가는 그 혈관을 싹 청소해주는 그런 분들. 한 팔레트 갖고 한번 갔다 온 결과 여기는 땅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팔레트를 떠서 옮기겠습니다. 두 팔레트면 12톤 정도 되겠죠. 지게차 무게까지. 지게차 8톤, 시멘트 2톤, 2통, 4톤 하면 12톤 정도 되죠. 엄청난 무게입니다. 12톤이면은 12,000kg가 되죠. 이런 현장은 완전히 좋죠. 사람도 별로 없고 땅도 단단하고 물건도 얼마 안 되고 아주 최고의 조건입니다. 다만 저희 사무실에서 약간 멀어요. 지게차는 편도 15분이니까 왕복 30분 가면은 참 먼 거리가 돼버리죠. 보통 대부분 10분 안에서 움직이고 마는데 일이 별로 없을 때는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일이 있을 때는 여기까지 가지도 않는데 일이 없으니까 여기라도 갔다 오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주행거리가 15분을 지나서 20분, 30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지금 제 4.5톤 지게차 같은 경우 속도가 약 27km, 8km 나옵니다. 1시간에. 그렇게 지게차는 저속 차량이다 보니까 반경 약 5m 정도? 아니 5km 정도? 그 사이에서 움직일 거예요. 더 이상 가면 너무 멀다고 생각해갖고 다른 사무실을 넘겨주거나 정 일 없으면은 뭐 갈 때도 있어요. 이런 곳은 뭐 사무실에서 한 15분 정도면 오니까 뭐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고 봐도 되죠. 고향 일산에는 이런 공원들이 정말 많아요. 아마 동네마다 몇 개씩 있는 것 같아요. 한두 개? 아무리 없어도 하나는 있죠. 산책이나 간단한 운동 같은 거, 이 생활체육 같은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봄이 오긴 오나 봐요. 나무들에 벌써 물이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겨울보다는 봄, 여름, 가을에 그 푸르름이 좋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올겨울에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럼 좀 가물었다는 얘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근데 미국 쪽에는 올해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나 봐요. 지금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 분들 보면은 아주 눈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럼 올 봄에 너무 가물었는데 농사가 잘 될라나 모르겠네요. 제가 농사를 지어본 기억이 없어갖고. 두 팔레트는 한 팔레트 들고 갈 때보다 훨씬 더 신중히 가셔야 돼요. 무게가 4톤 아닙니까? 지게차는 4.5톤이고. 현재 받침점이 앞바퀴에 있다고 하니까 이쪽은 꿀렁대면은 앞으로 중심이 쏠리면서 4.5톤 지게차지만 4톤 지게차도 4톤만 들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천천히 가니까 더 길게만 느껴지네요. 조금 피치를 올려봐야 될 텐데. 아참차, 이렇게 경계석 타고 올라와서 공원 같은 데 일할 때 보면은 맨홀 같은 게 중간중간 있거든요. 그 맨홀은 인도형이라서 차도형보다 강하지가 못합니다. 그 설마 차도형일지라도 이왕이면 밟지 마세요. 그런데 이 공원에는 맨홀도 아까 들어오는 입구 그 본래로 있는데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좋은 현장이죠. 자, 이제 두 개까지 마지막 다 운반했습니다. 아, 결제는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작업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저한테 계좌로 붙여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들이 사무실을 매일 가는 게 아니에요. 사무실이 아마 지방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무실을 안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송금도 없죠. 이 집은 그냥 가서 일하고 그냥 와서 계산서 끊어 보내놓고 그냥 잊어먹고 있으면은 또 돈은 들어옵니다. 그렇게 저와는 신뢰가 쌓여있기 때문에 돈이 뭐 빨리 안 들어와도 저 신경도 안 써요. 이분들은 꼭 보내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지게차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그 지게차하고 못 받으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이분들은 뭐 알아서 사무실만 들어가면은 결제를 해주십니다. 근데 까맣게 입고 있다가 어느 날 문자 와서 보면은 입금이 되잖아요. 그럼 그냥 꽁돈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가서 일만 하고 와서 계산서만 끊어보내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죠. 아무래도 난방수가 지나가는 전체 라인을 다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사도 그냥 넓게 넓게 할것 같아요. 고양이 다 돌아다니면서요. 자, 이제 일은 끝났고 아까 못한 드라이브를 마저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지금 보면 요 앞에 동그랗게 맨홀 하나 있죠? 저거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볼레로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볼레로도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내려갈 때 경계석 내려갈 때 앞에 차 오는 거잘 보셔야 돼요. 공원에서 조심할 것 빠지는 땅, 행인, 볼레로, 맨홀 네 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